아, 오늘 해동연궁사 오늘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 따순 언니 여기 보이고 있어요. 요 간식 하나 먹어야지 또. 1,500원이요. 네. 요 부산 오면은 씨앗 호떡 하나씩은 먹어줘야 되지. 아이고 광양 와서 또 많이 사 먹으신다 그러시네. 광양 이제 매화 축제할 때 놀러 있어. 매화 축제다. 응. 아이고 또 호떡 산다니까 또 오뎅 먹자고 뭐 산다. 먹자. 호떡 세 개분입니다. 네. 부담 한 개예요. 세 개요. 아 매운 거 왜 먹어? 왜 먹어? 그거 매운데 왜 간장 찍었어? 그냥 먹어. 건강에 안 좋아. 야 불오뎅도 처음 봅니다. 부산 오뎅 부산 오뎅에도. 차라리 여기 나누면 나는 달달한 호떡이나 먹어야지. 오늘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그래서 그게 안 된다. 야 진짜 어장 진짜 진짜 풍성하다. 풍성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맛있다. 나 매운 거 못 먹은 것 같은데. 내려가 떨어지면 배 낫다는데 내가 계란이었어. 밥 안 먹어도 돼. 와 오징어 게임이 달콤하다. 나 이거 6천원 밖에 안 하는데 그걸 아까운 줄 알았어. 2,000원이다, 2,000원. 캐릭터가 다양하다. 둘리도 있다, 둘리. 아이, 귀여워. 이게 이제 교회하고 아 정말 몇 년 만에 와보는데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해동연궁사 기장군에 있습니다. 아, 이 손바닥에 앉아서 쉬고 가랍니다. 여기 춘원 이광수님의 시가 실비가 있네요. 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해동연궁사가 이런 예전에 이런 탑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아주 높은 탑이 적성돼 있네요. 왜? 무슨 비고?
이 몸이 어디서 왔는가,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선목이기라 다 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봐라. 아, 깊은 뜻이 있네요.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야? 하긴 너무 먼저 보자. 넘어져. 나 왜 이렇게 발목이야? 발목이 아파? 신발 신발 안 됐어? 왼쪽. 여기 왔다.
항상 아빠 볼까? 네. 여기 어디야? 여기. 네.
저쪽 계단 가자. 저쪽 계단 가자. 저쪽 계단 가자. 돼지가 저기 있어.